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클릭 파글립스라고 처음에 뭔 뜻인지 몰라서 번역기를 돌려봤는데 번역기에 안 나오더라고요. 뭔 소린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영자를 분들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를 잘 몰라서 클릭 파글립스에게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던전과 이천이 사원, 금단의 탑, 어두운 강사, 고문실, 밀실공포증에 걸릴 것만 같은 동굴 외에도 과거를 평화롭고 친근했던 이 세계에 살인을 필요로 하는 자연과 괴물들로 넘쳐 있습니다. 모든 괴물을 죽이라는 거지 알겠다라는 선택지가 나오네요. 네, 글을 읽어봤는데 이게 평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재밌어 보였거든요. 지금까지 한 모바일 게임이 약간 형식이 다르고 재밌어 보였는데 번역기를 돌렸다고 해요. 그 댓글로 써 있는 걸로 보면은 번역이 잘안돼 있다고 그러는데 잘돼 있네요. 파티를 구성하십시오. 두려움을 모르는 무자비한 용사들을 로 팀을 구성하십시오. 그들은 방금 언급했던 몬스터들을 사육하는데 동전줄 같은 거 없어야 합니다. 파티를 만들겠습니다. 잠깐만요. 가서 잘 나오죠. 전투기?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 전투가, 탱크, 문자, 강력한 근접 공격. 전투가, 탱커라는 거겠죠? 탱커. 강력한 근접 공격을 가진 탱커다. 성직자. 근접 전투 플러스 주문에 파티 도움이 된다. 레인저. 이거, 레인저까지 알겠는데, 이거는 아마 마법사 얘기하는 거겠죠? 악당, 원거리, 근거리, 드루이드, 늑대, 소환 늑대와 애완동물 개입니다. 치료자. 나머지는 정금 해제되고, 이런 류 게임이면은, 대충 이게, 전사, 성직자, 궁수, 마법사,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면, 청마법사라던가, 정마법사,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죠? 예, 네, 뭐, 흑마법사라던가, 그리고 드루이드. 저는 근접 필터 좋아하니까 일단 근접 필터를 하고요. 휴고, 이름이 정해져 있어. 내 이름, 내 맘대로 정할 거야. 세명더 추가해서, 나 그럼 드루이드랑 힐러 있어야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명을 추가하거나, 지금 필터를 할수 있다. 추가하죠? 네. 모험을 시작합니다. 뭐야? 아니, 아니 저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전투가 능력치가 있고 드루이드 소환퍽 소환팩? 소환기술을 쓸수 있다는 거죠? 스킬 트리가 있는데 아직 못 찍나 못 찍겠죠? 이건 맵이고요. 포인트, 보상, 정보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화면이 되게 작은 거 빼고는 잘 만들어져 있네요. 제가 방송 송출화면보다 좀더 작게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작습니다. 애플레이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을 좀 많이 작아요. 화면 맞추다 보니까. 화면을 나중에 키워놔야겠다. 너무 작아졌다. 제가 원래 화면을 좀 크게 맞췄는데 모니터를 작은 걸로 바꿨거든요. 갑자기 방송 도중에. 방송 시작하기 5분 전에 박살이 나서 급하게 교체를 하느라고. 일단 여기 플러스가 떠 있고 보통 이런 거 보면은 대충 알아보고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보겠네요. 업그레이드. 이게 자기 맘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잠깐만 일단은 뭘 찍던가 해야 되는데 레벨 1이고 레벨이 다 1인 거죠 그러면? 네, 레벨 1이죠? 뭐 찍을 건 없을 것 같고 지금 능력치 상태에서는 업그레이드 적용 아 모든 업그레이드 레벨업? 레벨업을 했다고? 이쪽 계열 내가 전투 계열로 찍은 거고 죽은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레벨업 했으니까 일단 찍어주겠습니다. 이게 뭐야? 스킬? 에? 일단은 뭐 됐고 레벨업을 좀 해주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뭐 됐다 안 됐다 하니까 왼쪽 클릭에 일단 전사가 안 뜨거든요. 여기 휴고가 살아 있잖아요. 그쵸?
휴지 내려간 건가? 아닌데? 아, 휴고 밑에 있네. 아니야, 위에 있네. 원만한 방패 로딘 10mm 일반 설정, 구리 목걸이 일반 설정. 능력치 올라갔다는 거죠? 자, 3명밖에 없네. 죽어 아닌데? 있는데? 아, 뭐 어떻게 된 모은 거야? 뭐 그 미드컷 들어가 시작해 버리니까. 근데 이런 류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이해가 안 되네요. 또 이거 게임 구경만 하다가 피해 무시, 건강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마 레벨업 하면 다 풀리는 거겠죠? 한꺼번에 풀리는 건가? 소환팩 있고 버튼은 클릭 하나밖에 없는데 터치니까 레인저, 몬스터, 던전 능력치 내에서 지금 레벨업을 했고 레벨업이라고 떠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만져서 레벨업을 시킬 줄이 안 뜨네. 여기 뜨긴 하죠. 얘네는 뜨는데 레벨업을 했는데 지금 능력치를 아 망치 안내 화재 피해 공격 등급 얘는 성직자죠. 일단은 건강 형제 건강 뭐야 장갑 아 아이템 주는 거구나. 아, 주고 레벨업 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아 레벨업을 했다고 그냥 뜨는 건가? 잠김 해제됐다. 데미지랑 방어력이죠. 경험치 아니 경험치는 똑같이 오를 텐데 레벨업 뜨잖아요. 그쵸? 일단 저기 아우 한복을 무릎 꿇을 순 없으니까 뭐 알아내 하는데 참고로 오늘 트위피가 점검 중이라서 채팅창이 활성화 안 됩니다. 방송 화면에 쳐도 소용 없어요. 안 나와요. 방금 내가 어떻게 레벨업 시켰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심지어 두 마리 시켰는데 두 번이나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클릭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이렇게 눌러서 됐나? 장갑 얻었고 루팅 하는 거고 건강보건 레인저 10% 감옥 보너스 아니 뭐 드래그도 안 되고 드래그도 안 되고 안 돼.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마우스라서 슬롯 잠금 마우스라서 그런가? 한꺼번에 이동했죠. 레벨업 아 지금 된 거야? 아니면은 뭐가 모여야지 이걸 누를 수 있나 보다. 경험치가 모여야지 아 이게 모여야지 100까지 모여야지 보면 알겠지. 늑대 소환 드루이드 마법으로서 소환한 것가 보네요. 기다렸다가 아 등급 올려주고요. 이렇게 뜨는 거 계속 클릭하고 기묘하다. 일단 100까지 올라가나 보고 지금까지 했던 게임이랑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른데 이게 진짜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다. 어차피 나는 구경하고 있는 거잖아. 클릭만 하고 내 생각은 약간 다르네. 난 좀 턴제하면서 됐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네. 됐다. 스크롤 드롭하고 몬스터가 이게 뭔지도 모르겠다. 이거 다행히도 외국인이 만든 게임이라 저번에 모바일 게임 요즘 이것저것 했잖아요. 모드 같은 거 하면은 제작자가 직접 와서 외국인 제작자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좀 마이너한 모드면은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는 영상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게 많은데 모바일 게임은 직접 이 게임을 처음부터 만든 사람이 댓글 달린 적도 있어서 조심하게 되네요. 한국인이 한 게임 좀 거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모르니까. 랜덤 보스? 이거 뭐야? 약간 좀 편하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외국에는 그게 없잖아요. 존댓말이 있나? 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렇네. 외국인이 만든 줄 알았죠. 드루이드가 되게 뒤에서 걸어가네요. 이거는 방망이든 도깨비 같은 할게 없어 내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손 떼고 있으면 돼. 그냥 마우스에 손 뗐어요. 마이크만 붙잡고 있습니다. 이거 가끔 눌러주고요. 이게 다예요. 자, 이런 게임이고요. 아직까지 이 게임에 대해서 크게 재미를 못 느끼겠네요. 일단 얘 랩업 시켜보고 전사 한 번만 더 랩업 시켜보자. 랩업이 한번 떴단 말이죠, 위에다가. 딱. 싹. 다음 랩업을 하고 일단 100이죠, 지금. 100으로 할수 있는 거 없나? 100에서 멈춘 건지 아니면 100에서 더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냥을 하면은 더 나가네. 그럼 200 정도에서 랩업이 되겠죠? 휴거 올려주겠습니다. 충격, 잠금 장비. 이거 뭐 이게 모르겠어. 아, 내가 쏘는 거야? 아, 내가 마법을 쏘는 거야? 아, 보면은 나오죠? 지금 여기서 발사가 되거든요? 쏘면은 발사되죠? 세다, 심지어 강해. 야, 센데? 돈 모였는데 이거 돈 어떻게 쓰는 거야? 자, 잠깐만, 나 얘네 컨트롤 못해요. 그냥 얘네 구경해야 돼요? 아니, 던전 그만 가고 뭐 마을을 간다던가 뭐 그런 거 없어? 포인트 보상 업그레이드 아니구요. 게임 전쟁 리셋, 게임 삭제, 던전 어둠의 재감염률. 그니까 던전이 감염이 되고, 그거 지금 소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단 요새 몬스터. 아, 그러니까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얘네가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이템 이렇게 있고, 아이템은 사실 내가 볼거 없이 그냥 그 좋은 거 나오면 이렇게 눌러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아뭐 좋은 게더 나쁜 게 나오진 않은 것 같고, 아니면은 나쁜 게 나와도 알아서 걸러서 먹는 것 같은데. 그럼 편하죠 뭐. 나야 뭐 아이템 보고 맞춰주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동영상 뭐, 아, 광고로 이렇게. 아뭐 근데 그렇다 쳐도 뭐돈 400골드 이걸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게임을 알아내는 게 게임이 전부 컨텐츠인 것 같기도 하고. 포인트 업그레이드, 스크롤에서 올라가기, 빠른 걸음, 이런 식으로 시간 단축시켜주는 거랑 업그레이드 레벨 240인데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오거든 얘네 업그레이드라고. 경험치 같은 거 보자. 전투가에 들어가서 피해량 장갑, 경험치량 같은 게안 나오죠? 안 나오는 거 지금? 받은 피해량 튕기고 맞을 확률, 소지품 안 나오죠? 메인 활 올려주고요. 뭐 저작권 걸릴 것 같은 음원이라서, 만약 음원 저작 걸리면 이거 못 올리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아, 미리 얘기하지만 영상 도중에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오거나 음원 부분만 과거로 돌려지는, 한 5분 전 음원이 나오는 부분은 음원 저작권을 유튜브 기능으로 삭제해서 그래요. 삭제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원래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돼서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처음에 진짜 깔끔하게 저작권 걸린 음원만 삭제가 되고 내 목소리 잘 나왔는데 되게 신기했거든요. 저작권 걸린 음원만 삭제를 하면서 내 목소리가 나오는 거를. 근데 600이네 얘네? 신기했는데 이제 그런 거 없고요. 근데 600 모아서 얘 휴거 먼저. 근접 전투가 강하다 그러니까 얘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성직자가 보통 체력이 많이 낮거나, 아니, 높은 것도 있는데 그래도 뭐 드루이드 궁수가 좀 낮겠죠? 체력 차이 거의 안 나네요. 예. 신기한 거는 이게 전사가 아닌가?
체력이 약간 좀 애매하네. 보통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 마법사 계열이 150이나 궁수가 120 이러면은 한 180이나 220이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마나 같은 거한 30? 그 정도 비율일 줄 알았는데 마나가 120이에요. 궁수보다 30도 높고 드릴보다 약간 낮은. 전사라기보다는 생긴 것도 그렇고 뭔가 모험가 같은 주인공 캐릭터 같은 느낌이네요. 언제 랩업을 할지. 돈좀 쓰게 해줘. 이거 500원 쌓여있잖아. 이거 이렇게 보고 인사해도 다 진행되는 거야? 대단하다. 내 생각에는 던전을 먹고 앞에 성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게 다 던져지지 않을 거예요. 뭔가 있긴 할 텐데. 방에 있는 동안 클릭을 합니다. 대기 중, 아, 야! 와우. 되게 좀 많네요. 도와주겠습니다. 제거해주고요. 너무 잘 싸우는데? 병사들이? 600 쌓아서 올라가고, 거기까지만. 600까지 올라가는 것까지만. 도와줘. 되게, 드루이드랑 전사랑 체력이 똑같아, 어떻게? 어떻게 이래? 아이템 때문인가? 데미지 진짜, 아, 데미지 더 낫네요. 디펜스도 비슷하네, 심지어. 이게 디펜스가 아닌가? 성직자 디펜스가 전사보다 높은데? 데미지랑? 데미지 두 배인데? 내 착각한 건가요? ARM이랑 DMG, 이걸 모르겠다. 너무, 요즘 게임에서 그런가? 휴거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거. 휴거 레벨을 올렸는데, 레벨 올라 체력이 30이 더 늘어났죠? 늘어난 건 좋아. 늘어난 건 좋은데, 뭐가 바뀐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아, 내가 눌러주는 거구나! 데미지 10% 보너스, 건강, 이런 식으로, 세 번째 건안 되고, 아, 이렇게, 미니언 데미지 등급 보너스, 소환사 보너스, 이걸로 하죠. 방어 숙련도 보너스. 소환 쪽 주고, 회복. 일단 얘 탱킹력은 상당히 높으니까 치유 주겠습니다. 레인저는 데미지라기보다는 얘는 아주 안정적으로 감옥 추천. 왜냐면 체력이 좀 낮으니까. 레벨 3인데 지금 두 개. 더 많은 방. 10 추가 무해한 피해자, 온순한 몬스터. 클릭을 누르면 켜지는데 왜 이렇게 세졌냐? 아, 최대 건강. 아, 이게 맞네. 내가 안 찍어서 그런 거였는데, 내가 안 찍어놓고서 괜히 헛소리를 하고 있었네요. 방어력 높아졌죠? 엄청 높아졌죠, 지금. 요거. 괜찮은데? 솔직히, 재밌냐, 없냐, 그러면 조금 그렇고. 그냥저냥 할만하네요. 보는 맛은 있네요. 내가 이걸 만약 컨트롤할 수 있었으면 재밌게 즐겼을 텐데, 자동전투 같은 거못 끄죠? 시작하자마자 자동으로 됐기 때문에 아마 끄는 기능이 없을 거예요. 300, 최대형. 좋아. 그럼 이제, 저기, 그만할까요? 그만하죠? 지금까지 클릭파글립스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참신한 게임이죠. 진행 방식 같은 거 보면은 조금 뭐 옛날 게임 같기도 하고 좀 다른 종류의 게임 같기도 하고요. 보기에 이렇게 되게 잘 짜여져 있어요. 보면은 다 이렇게 섬세하게 스킬 트리 다 짜져 있고 밸런스 맞게 다 짜져 있겠죠. 밸런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신경 써서 만들어 놨고요. 캐릭터들 보면 레벨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적어 놨어요. 이렇게 작게 해서 적기 힘들 텐데 적어 놨고요. 맵도 굉장히 큽니다. 내가 못 봐서 그렇지 굉장히 크고 성과 같은 거 하나하나 다 게시되면서 과금이 필요 없는 무과금이며 광고 위주로 이렇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광고를 보는 걸로 메인으로 들어가면은 게임 진행하면 볼수 있으면서 잔잔하게 노래가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체력 같은 거 이런 류의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즐겁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상 크립 화클립스였습니다. 자, 그럼 이만 뿅.